아크랩스가 보유한 무선 원격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공장 등등에 설치된 5종 계량기, 수도, 가스, 전기, 온수, 열량계의 값을 무선으로 자동화 검침해서 서버로 저장을 해서 모니터링, 조회, 검색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납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 장점은 무선으로 이양한다는 부분에 좀 있고요. 무선은 ISM 밴드인 900MHz를 이용한 로라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검침원들이 각 세대 또는 어디 공장에 등등에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인증 검침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고요. 또는 유선으로 자동화 검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크랩스는 기존에 있는 유선이 아닌 무선, 100% 무선 구간을 이용한 원격 검침을 구성을 해 있습니다. 각 계량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무선 단말기, 그 다음에 무선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1차적으로 모으는 중계기, 다음 최종적으로 중계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집중기가 서버로 전달하는 이런 구성으로 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인증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3,900세대, 4,000세대 정도 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인증 검침이 되는데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25분 내지 30분이 걸리고 보통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12번 검침을 해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5종 계량이 통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검침 주기를 뭐 임의대로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자동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 검색하여서 사용자 쪽에서 사용자 추이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개발된 제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시는 장비는 저희가 이제 데모용으로 개발해서 외부에 설명할 때 하는 장비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계량기가 전기 계량기입니다. 이 전기 계량기에 붙어 있는 요 조그만 단말기가 무선 단말기. 그래서 전기에 있는 검침값을 단말기가 센싱을 해서 중계기로 던져주는 무선으로 던져주는 그런 단말기고요. 여기는 가스형 계량기인데 여기 보시면 가스 계량기 일체형으로 저희가 만들어 있고요. 여기 전원은 배터리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단말기는 수도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고 이렇게 구성했을 때 하루에 1회 내지 2회 검침을 했을 때 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열량계 온수미터기 각각 단말기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2017년도에 요 제품 중에 열량계용을 이용한 요 단말기 설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인데 3,929세대입니다. 동은 30개 동이고 각 세대 내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열량계 옆에 저희 무선 단말기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무선 단말기는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로 데이터를 보내면 중계기는 다시 집중기로 데이터를 보내고 집중기는 최종적으로 검침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조회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구축 사례 실제 서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929세대 중에 한 세대인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도 5월까지 난방 사용 내역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5월 이후에는 난방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없고, 아래 부분은 난방용 공급 온도, 한수 온도의 변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이 상당히 넓으면 난방을 많이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는 방문해서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 점검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